대천시장 이상철입니다.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마치 한 1년 지난 것처럼 정말 바쁘게 보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를 안타깝게 했던 것이 명돌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 반대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공양옥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제였습니다. 민선 7기 시정 시작과 함께 시작된 공양옥 집단 민원은 지금까지 집단 민원과는 좀 차원이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집단 민원이었다는 것이 저희 고민거리를 많이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시와 의회 또 업체와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였고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공양옥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명돌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허가 반대 집단 민원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돌이에 소재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권은 법적, 절차적, 환경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2,50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들 미래의 꿈나무인 왕민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 정서상 관련업 허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한여름 때학볕 아래에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선 주민과 학부모,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이번 집단 민원은 허가 권한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있고 허가 취소나 가진 사업 철회 외에는 대안이 없는 반대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데 그 안타까움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복리와 이익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주민들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 생각하며 아무리 대안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길은 있다라는 심경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가 탄원도 해보고 사업자를 만나 사정도 해보면서 정말 소름을 지혜라도 빌리는 심정으로 대안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자를 만나 시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사업의 성패는 큰 뜻을 갖고 멀리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해도 구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허가 상황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주민 분란만 가중시킴을 이해시키고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재안에 대해 업체와 주민 모두가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웠지만 제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제시한 중재안임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돌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반대권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에 대해 제천시 주 K의 비대위 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다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 KM 비대위 간 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 KM은 현 사업장 명돌이 541-1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선정한 대체 부지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 2. 제천시에서는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업체에 알려주고 재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비대위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주 KM이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이상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천시와 KM 비대위는 상계 협약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 시설의 대체 부지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거 밀집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민원을 타산 지적으로 삼아서 관련 법과 규정상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 관련 마음 고생하신 모든 주민분들 정말 죄송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민원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주신 이우상 국회의원, 제천시 홍석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과감한 결단을 해주신 소병목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KM 사장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을 취재한 기자로서 그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와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사업체 간의 어떤 그 갈등, 이게 봉합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고, 추후 특히 그 폐기물 관련 폐수 등 처리 문제, 이게 지금 산재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초등학교가 옆에 있어서 그 아동들의 어떤 정서상 문제,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체도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시민,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 어쨌든, 저 기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 시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업체도 한 발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대책위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 우리 합의 과정에서 옆에 KM 측, 특히 우리 비대위 소병호 회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자회견상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절차가 적법하고 또 KM 측에서 주장하는 또 원주 환경청에서 주장하는 주민 오염 피해가 있을 수 없는 구조다라는 대도 어느 정도 제가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허보 시설을 주택 일찍 지역, 특히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입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제가 만약 그 옆에 살아도 반대했을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데 합의해 주셨고 6개월 동안 시험 가동이 됐던 어떻게 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적정한 필요한 환경오염 시설을 연중 배치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주변 학부모 또는 대책위 관계자분들이 제천시 관계 공무원과 같이 좀 감시 주변 오염에 대한 여부를 같이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놓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송철 선생님. 예, 예.
이 허가 업무가 2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웠던 게 어떻게 2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냐 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자체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동안에 흘러왔던 절차라는 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돼서 행정력 낭비나 시민분들이 고충을 겪고 또 시민들과 행정 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을 하는 행정적 낭비는 재발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내부 감사를 한번 실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정순 기자님, 저희가 아마 제가 오자마자 7월 5일, 6일경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감사 결과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 담았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부에서 모를 수 있는 허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사업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에서 반드시 알고 점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구도입니다. 먼저 환경청 또는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조금 그 어떤 여가 장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일은 하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그 복합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여기에 도시 환경관리가 아마 주무소 있던 것 같은데 원장에서 공물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법상 저촉사항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물이 뚝 떨어집니다. 2년 전이 아니라 1년 6개월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부서 실무자가 각 부서, 6개 부서에 공문을 누릅니다. 쑥 돌리죠. 요런 사업이 됐는데, 뭐, 환경법에, 상수도법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라고 싹 돌렸죠. 이 6개 부서에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다 왔습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담당 실무자가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의 정결을 거쳐서 원주 환경청으로 토수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적법 여부, 어떤 정치적이나 정부적인 판단이 없이 관련법의 저청 여부만을 묻는 공문에 회신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의 정결로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부적 판단이 아니라 상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법의 저촉사항이 개별법의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니 담당 부서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니까 저촉사항이 없다 여섯 개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총괄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음하고 토스한 사안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런 인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권자 시장한테 결정을 맡든지 부시장한테 결정을 맡든지 정결 규정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개선을 해서 이런 사항에 미처 후폭풍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제천 시민들 특히 공양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상 관련 중에 첫 번째 대체 부지를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상되는 좀 부지가 좀 시에서 선정할 게 있을지? 예,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어디로 옮기겠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오염이 있다 없다라는 전제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오염이 없다 한들 또는 있다 한들 간에 주민들이 거의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입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딱 부리고 딱 갈 수 있는. 그래서 제천 13만 6천 명의 주민이 전혀 여기에 냄새도 못 맡을 지역에 입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지역 주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천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상. 그렇다면 만약에 또 주민 반대가 있다 좀 치더라도 그것은 시장으로서 설득하고 시장으로서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제천 시민 누가 봐도
제천시에서 참 고민을 했다, 입지라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집행하는데 소질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전하는 아마 돈이 들 텐데. 네네. 그 다음에 부지 마련하는 것도 돈이 들 텐데. 그 이 합의한 내용은 뭡니까? 네. 예. 합의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충분히 듣다거나 의아함을 줄 필요가 없고요.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엉뚱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내가 사실 시간이 없었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부지 구입은 업체가 하고 재반 모든 손실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예산에, 잠깐만요. 제천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로의 진입도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협조하고 대체 부지에서의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협조한다. 이겁니다. 네. 업체 측에서 요건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담 내지는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부지에 있는 건물을 만드는데 한 6억, 또 정기시설 가동할 때 1억, 또 기계 이건 이전하면 되고요. 또 부지 마련을 하는데 부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실을 받기 때문에 한 최소한 몇십억 정도의 손실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직접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제가 질문 좀 어쨌든 그 주민들 뭐 업체 뭐 이제 시험이나도 준비하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정치인분들도 또 나서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선례가 돼서 이후에 이런 이제 또 지정 폐기물 뭐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 공장 이제 허가 또 추진 문제가 이제 이게 분명히 또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시에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업체하고 중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지만 여기 이제 북양구 주민분들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를 들어 뭐 금성면이다. 금성면은 또 그 주민들도 또 제천 시민이에요. 그죠? 어떻게 됐든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뭐 잘 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허가 관련해서 합법적일 때 주민 반대가 있을 때 앞으로도 또 시간 나서서 이렇게 대체 부지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좀 앞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네.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사진은 요 앞에 사례로 제천 입고 있는 제천 제일 장례식장 제천시 얼굴에 장례식장의 입장으로서 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제일 장례식장 측에서 바로 소송 걸어서 이겨서 그때 입지에서 지금 있죠. 제일 장례식장 성황이 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할 때 최대한 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 걸 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 물론 법적으로 지금 제가 뭐 이런 공청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축시설 같은 거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전자주문 달잖아요. 어떤 계속 주민 반대하니까 사실 법적인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인 그 근거가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주민 동의를 받으러 오라 하면 대체적으로 입질 못해요. 포기하고 말아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또 갈등이 심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허가를 받는데 엄청 어렵게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그게 주민편의 제천 입장에서 표현 입장이고 지금 제천의 이 원주 환경 지금 아까 허가를 제천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허가는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내주는 겁니다.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내주는 그 어떤 독립 변수에 대해서 제가 제천시에서 그 허가를 뭐 내지 말라고 한들 허가가 안 나게 것도 아니고 다만 제천시 내에서 반드시 하나가 입지해야 한다면
시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잠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입지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근데 거기 입지한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그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에선 좀 기쁘게 시행해 주겠습니다. 싸울 건 싸우고 노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그 반발이 없는 최소화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화되는 데서는. 그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 뭐 지정 폐기물, 환경 관련, 뭐 재활용 공장 관련해서는 뭐 입지가 맞는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는 다른 국가를 가도 그 주민들은 똑같다는 얘기, 같은 시민이니까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주민 그 반발이 최소화되는 데 한해서는 어쨌든 입지가 맞다면, 예, 허가 관련해서는 역시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전체적인 그 시민들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선례가 될 때는 물론 이제 그 돈을 투자 많이 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선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이 공감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 예, 이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 공량은 명돌이 북한에서만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주민들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6개월 내에 어떤 아직까지 선정된 부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정책 제안 속에서 어차피 이게 시멘트에 관련된 보살 어떤 그런 처리업이라고 한다면 뭐 민원이 가장 민감한 부분에 민원이 없는 곳에 가서 어떤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기반시설 없는 것보다 차라리 시멘트 단지 인근에 어떤 유통거리라든가 이런 곳에 차라리 우리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고? 마카 없으시네? 네. 그냥,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 결정이다 못한 정책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행정이 선택이란 말은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보고 서운한 부분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100이 없는 겁니다. 100점이 없는 겁니다. 가능한 선택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자 언론에서 좀, 어여쁜 마음으로 잘 주민, 요번 사건이 다시 한번 제천 시민 14만 6천 명이, 한 시대, 하나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귀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